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서울대학교 제21기 홍보대사 아동복지학과 19학번 윤지민, 유리세라믹 디자인학과 22학번 신지혜입니다. 보건행정학과 20학번 박유진, 뷰티보건학과 21학번 김예지입니다. 관공부학과 3학년 김주현입니다. 저는 뷰티보건학과 1학년 정세영입니다. 오늘은 학점과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최고 학점은 4.3... 그래? 나도요. 제 최고 학점은 4.5입니다. 최고도 될 수 있고 최저도 될 수 있는데 저는 4.3? 1학년 치고 너무 잘했는데요. 코로나의 버프를 좀 받아서 최고 학점이 4.29 학점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어서 성적이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4.0이 떴습니다. 3.9 때였던 것 같아요. 비대면 때 이제 학교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제일 관심이 없게 학교를 다녀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친구였잖아. 최저는 3.8? 3.89로 후반대. 3.88?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딱히 없고 지금 받은 성적이 아마 최저 성적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언니가? 네. 아. 저는 학점 관리를 고를 것 같아요. 학과 특성상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안 되면은 취직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져가지고 공부하기가 조금... 저는 학점 관리도 학교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학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학점 관리파예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대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놓치고 졸업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잘하면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예쁨도 받으면서 좋은 꿀팁 같은 것도 전수받을 수 있고 일단 제 학과 특성상 인맥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점수를 포기하기에는 장학금에 대한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반을 선택했습니다. 학점 관리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이 한 푼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는 효녀 포인트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동의하는 게 차를 한번 긁어먹었거든요. 남의 차를. 그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커버를 텄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약간 큰 소리 안 와도 먹고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일단 학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주공간 막 이렇게 생겼을 때 같이 있어줄 사람도 확실히 진짜 많아지고 맞아. 학점이 좋으면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학교 생활은 필요 없어? 이제 학교 생활은 학점 관리를 하면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학점 관리. 우리 학교에서 N+ 마일리지라고 모으는 제도가 있거든. 네. 일정 마일리지를 모으면 계좌로 100만 원을 쏴줘. 저도 몰랐던 사실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4번 400만 원 받았거든. 그런 것도 난 대학생활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거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그래. 1학기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2학기 때 넘어가는 교수님께 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성격이 좋다고. 그 교수님이 그 수업에 반장도 시켜주시면서 저는 점수를 잘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짱이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점 뭐 이번에 어떻게 받았어? 하면서 살짝 이렇게 눈치 보면서 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성적을 잘 받고 장학금까지 받는다 하면은 표정에서부터 뿌듯해 보여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때 너무 뿌듯했거든요. 저는 시간표를 짤 때부터 시험을 고려하고 짜는 편인데요. 만약에 전공이 하루에 두 개가 있으면 물론 수업을 들을 때도 힘들지만 시험을 볼 땐 진짜 죽어나거든요. 이거는 동감합니다.
전공 두 개 들으면 진짜 죽어나가요. 맞아요. 힘들어요. 학생회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막 정보나 뭐 사람들이나 이런 게 또 있고 대외 활동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게 꿀팁이지 않을까. 학교 생활을 할 때 스터디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학점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 같은 분야에서 같은 로봇 같아 진짜.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은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걸 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번 가봤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혹시 윙크를 올려주시면 한번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언니가 소개했죠? 제가 소개했는데 절대 제가 나와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학점 관리를 위해서는 약간의 가면을 쓰고 교수님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뭐 선배들을 만나더라도 행실이 좋은 가면을 쓰고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자기의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다 맞다고 하세요. 그게 진짜 이득이 되니까. 나는 인사를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뻐 보이잖아, 인사를 잘하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사실 저는 학점 관리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좋은 거다? 그쵸? 타고난 거다? 타고났다, 조금. 진짜 짜증나네요. 밤새서 공부하는 저는 뭐가 됩니까? 진짜 짜입니다. 영문이 없네요. 홍보대사나 학생회 같은 거를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교내 활동들을 하면 꿀교양, 수강신청, 자격증 같은 거 꿀팁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저는 이제 학교 생활 하면서도 꿀팁을 하나 전수를 해드리자면 대외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 동아리여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교내 그냥 관공부학과에서는 경험하기 조금 어려운 기업이랑 직접 연계를 해가지고 실무적인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꼭 학교 내 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짜놓은 스케줄 외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편이에요. 대학교의 약속이란 자고로 술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가야 되거든요. 과음을 하면은 진짜 다음날 모자 쓰고 눈 감은 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레알. 내알은 좀 빼주세요. 학교 생활 하면서 멀리 해야 될 거는 좀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되게 과대로 포장되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말을 아끼자. 가려가면서 진짜 하는 게 중요해.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습관. 이건 정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이 나에게 맡긴다. 그 맡기면 내일이 나에게 미안해야 돼요. 그래서 오, 명언이다. 그쵸? 그렇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이거 강요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강요성. 전 절대 강요하지 않고요.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학기 때 연애를 했어가지고 그때 막 한창 엄청 싸우고 시험 공부하느라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전 남자친구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두 마리를 다 잘 잡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네. 사람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나 네. 조금 자기가 덜 체계적이다 싶으시면 하지 말아요. 두 번 죽이시는 건가요? 저를? 괜찮아요. 눈치가 없는 거 적당히 살갑게 구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애교를 네, 부리나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앵기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왜 세영아 오늘 더 예뻐졌네? 이런 멘트도 해주시고 그럼 서로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학과 교수님이 조금 이런 걸 받아주시는 편인가? 네, 저희는 짱. 교수님 우리도 짱. 공부받고 교수님 짱. 일단 고등학교랑은
다른 자유로움이 있는 게 대학교이기 때문에 와서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꿀팁이 생길 겁니다. 아, 직접 경험해봐라? 네네,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대학교 생활 재밌어요. 약간 새내기 때는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은 에타 이런 걸로 정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좀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 생활이 진짜 긴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입생 분들께서는 대학교에 들어오시면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학점과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